엄마처럼 예쁜 카네이션 꽃을 함께 만들어볼까요? 먼저 꽃잎이 될 한지를 잘라주세요. 이 정도 크기로 빨대 길이에 맞춰주면 돼요. 그리고 이 한지를 세 가지로 나눠줄 건데요. 짠! 큰 거 두 장, 중간 거 두 장, 짧은 것도 두 장. 자, 이렇게 다 오렸으면 이제 사인펜으로 줄을 그어줄 거예요. 위아래에 줄을 굵게. 아참! 같은 크기의 한지는 같은 색으로. 어? 꽃잎을 만든다더니 왜 줄만 그어? 이렇게 줄을 긋기만 해도 예쁜 색의 꽃잎이 될 거야. 기대해! 어? 어떡해? 요술로? 아니, 근데 요술처럼 신기할걸? 응? 어떻게 하는 거지? 자, 다 됐다!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만들기 요술이 시작됩니다! 빰빠라밤! 빰빰빰빰빠라밤! 줄이 그어진 부분을 물에 살짝 넣었다 얼른 빼주세요! 다른 쪽도 똑같이. 번진다! 번진다! 봐봐, 요술처럼 신기하지? 응, 줄만 그었는데 예쁘게 물들었어. 자, 이 한지를 말려야 하니까 옷걸이에 걸어서 말려주자. 빨래 집게로 집어서 말려주고. 어? 은샘요정, 다른 한지도 똑같이 할 거야? 응, 하나씩, 하나씩.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말려주면 돼. 다 말랐다. 은샘요정, 다음엔 뭐 할 건데? 한지를 주름 모양으로 접어줄 거야. 조금만 위로 접고 뒤집어서 접은 크기만큼 또 접고. 맞지, 맞지? 응. 이제 예쁘게 물든 한지의 양쪽 끝을 뾰족뾰족하게 잘라주세요. 뾰족뾰족 산이 두 개. 뾰족뾰족. 반대쪽도 뾰족. 잘랐으면 이제 철사끈으로 한지를 묶어줄 거예요. 한지 가운데에 철사끈을 한번 꼬아주고 묶어주세요. 삐죽 튀어나온 철사는 가위로. 조심 조심. 다른 한지도 다 똑같이 철사끈으로 묶어주면 돼요. 여섯 개 다 묶었다. 다음은 한지의 한쪽에 풀을 바르고 이렇게 접어서 붙여주면 돼요. 나머지도 똑같이. 짜잔. 우와, 부채 같다. 자, 이번에 똑같은 크기의 꽃잎을 두 개씩 붙여줄 거예요. 어? 어떻게 붙여? 양쪽에 풀을 발라서 이렇게 붙여주면 짠. 우와, 꽃잎의 꽃이 뾰족뾰족한 카네이션 꽃이 됐지? 이제 색종이로 꽃술을 만들어볼까? 꽃술을 붙이면 진짜 꽃 같겠다. 그렇지? 이렇게 긴 색종이 끝을 조금씩 잘라주세요. 여러 번 잘라주세요. 다 잘랐으면 다른 부분은 바깥쪽으로 살짝 말아주세요. 말아서 끝에 풀을 바르고 붙여주세요. 꼭꼭 붙이고 밑부분은 가위로 잘라서 길이를 조절해주세요. 싹둑. 이제 이 꽃술과 새송이의 꽃을 붙일 차례예요. 어? 종인데 풀로 안 붙여? 아니야, 종이지만 반듯한 모양이 아니고 철사끈도 붙어있어서
이러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잘 붙어. 아, 그렇구나. 먼저 큰 꽃 가운데에 중간 크기의 꽃을 붙이고 조심, 조심. 뜨거우니까 조심. 중간 크기 위에는 작은 꽃을 붙여주는 거야. 우와, 꽃이 세 겹. 완전 예쁘다. 꽃술을 붙이면 더 예뻐질까에. 꽃술은 작으니까 더 조심. 조심, 조심. 야, 다 붙였다. 우와, 우리 엄마만큼 예뻐졌네. 정말? 그럼 우리 질기와 입도 만들어줄까? 좋아, 좋아. 짠! 이 막대는 우리가 먹은 아이스크림 막대야. 이 막대에 양면 테이프를 붙이고 그 다음 리본을 돌돌 말아가면서 붙여주세요. 돌돌돌. 짜잔! 다음은 입 만들기. 긴 색종이를 반으로 접어서 잎을 그려주고 오려주면 잎이 두 개! 잎 끝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줄기에 붙여주는 거야. 이렇게. 우와, 예쁘다! 다음은 꽃잎 뒷면 주름 사이에 접착제로 줄기를 붙여볼까? 마지막까지 조심, 조심. 조심, 조심. 짜잔! 이렇게 해서 커네이션 꽃 완성!